아, 그, 아, 저기 바깥쪽이요? 네. 어, 이걸 열어야 돼요? 네. 어, 잠깐만요. 뭐 지렛대 같은 게 있었는데. 드라이버 가져왔어요. 탱크대에서 나오는 물이 결과적으로 요 배가 일로 나오는데 어디까지가 사, 막힌 건지 모르겠어요. 이쪽으로 나오는 곳이다. 열어볼까요? 야, 여기서 펌프로 올리네요. 네네. 제가 지금 일부러 물을 흘리고 있었거든요. 아, 물을 그, 좀 버렸어요. 아, 비주기를 예. 확인시켜드리려고. 그러려고요. 저 정도. 꽤 깊네요. 어쨌든 이쪽에서 작업은 쉽지 않을 거고요. 네네. 우선 그럼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게 다 기름기거든요. 여기서 쓰면 일로 넘친다는 말씀이신 거죠? 오케이. 그럼 저기서부터 볼까요? 저쪽으로. 언제부터 이러셨어요? 이렇게 던지는. 악마가 오면 물이 넘쳐요. 거기다 개통이 돼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고기를 먹고 이제 지방이 쌓이면서 좁아져서 이제는 더 이상 물을 안 넘치고 비 올 때는 안 넘치는데 네. 여기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. 얼마 안 가서 네, 이미 여기서 텐션이 1.8m 여기서 사용하게 나가질 못하고 좋아요. 일단 네. 그 부분 한번 건드려 봅시다. 갑니다. 네. 네, 물 올라오네요. 바로 끌 네. 네. 뭐가 걸리네. 네, 천천히 가볼게요. 물 변화는 없어? 네, 지금 아직 없어요. 뭐가 있나? 그래? 그냥 기름 같은 느낌은 아닌데. 지금 물이 지금 차 있는데. 그대로 차 있어? 지금 막 기포가 올라오거든요. 그럼 살짝 살짝 또 건드려 볼까요? 네. 아까 처음 걸렸을 때 하고 위치가 어때? 훨씬 더 들어갔어요. 더 들어갔어? 많이 들어갔어요. 오케이, 좋아요. 내시경 넣어봐. 거기까지 얼마나 되는지. 그거 집수전인데? 집수전이 나왔다고? 해보자. 그러면 샤프트 넣어가지고. 이상한데? 그런데 물이 차있다? 그 안에서 놀았나? 근데 저기 물이 안 빠졌는데 잘한 거 맞지? 네. 보자. 어, 나왔네 내시경. 어? 이게 안에서 멈던 거야. 그러면은 샤프트. 샤프트 여기까지 다른 방향으로 간 건가? 그럴 수도 있겠다. 실수 쪽으로 안 가고 그럴 수도 있어. 근데 어쨌든 일로 나올 거면 지금 현재 물은 빠져 있는 상황인데. 그렇죠. 내시경이 나왔으니까 다시 들어가서 봅시다. 내시경 한 번 더 볼까요? 네. 다시 한번 보시죠. 오, 저길 다 뚫은 거야, 지금. 더 뚫어야 되고. 이게 펌, 아, 물이 만났네. 네네. 펌프가 더 가는 돌아가는 거. 아, 그래요. 네. 소리가 들리시죠. 여기서 이제 정트였고, 한 번 더 꺾고, 그치? 네. 여기 기울기가 좋은 곳이네. 살짝 언덕을 넘어가는 듯한. 그러네. 흐름이 안 좋고 여기는 네, 완전히 야, 물이 흘러가질 않는데? 그니까 그래도 거기도 어, 뭐가 있네? 여기 뭐야? 기름인가? 아니 뭐 비닐처럼 보이는데 그냥 네. 밀어봐봐 괜찮아 어, 여기 앞에 게는 기름이고 네. 그 뒤에는 비닐이고 어, 비닐이야 비닐 비닐 밀어봐봐 여기 중간에 남아있는 것도 꽤 있네 뒤로 끄고서 이제 샤프트 집어넣고 보면서 가자. 네. 아직 남아있는, 좁아져 있는 애들이 많아. 네. 저 앞에 보이지? 네, 깨끗해졌고요. 그리고, 자, 여기서부터. 네. 물이 가득 차있네. 어, 물 다시 넘쳐요. 넘쳐? 네. 앞에가 맛있겠지? 볼게요. 네. 떠서 비슷한 아웃입니다. 네. 그래, 싹 빠졌어요. 뭐 걸릴 게 있지? 걔가 뭐야? 아, 그, 저기, 혹시, 이거 아니야? 저기, 주름관. 주름관, 아. 주름관 걔가 걸려 있었나 보네. 그런가 보네. 예, 네, 맞는 것 같아요. 거기 비닐은 아, 있네. 여기 있네요. 그러면, 내시경을 살살 밀어봐. 네. 떨어뜨려야지. 떨어졌어? 어, 떨어진 것 같은데? 어, 그러면, 네. 밖에 나가서 좀 건져볼까, 내가? 네. 집게를 꺼내야 되겠다. 네. 깊이가 될려나? 그니까, 거기가 꽤 깊어가지고. 나왔네. 빠져버렸네. 아. 뭐, 휘저버렸지. 네. 이쪽 부분. 저 아래쪽 부분.
녹슬 보지마. 약터? 그게 네, 약터예요. 네,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았어. 맞아요. 조금만서. 네. 좋아. 그러니까. 지금. 다시. 이제 남아 있는 게 있는지 한번 깔끔히 확인해 보고. 네. 오케이. 네. 깨끗하고. 네. 이게 뭐야? 어? 아 이거 마기. 아 그 아~ 뚜껑. 뚜껑이네. 온물 방지 캡이 있네. 아마 이제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니까 샤프트가 저기에 걸렸단 말이에요. 아, 그러네, 그러네. 뒤로 내리면 내시경을 뒤로 빼면 얘가 문이 닫히고요. 네. 그러니까 내시경을 넣으면 문이 열리면서 저리로 물이 빠지는 거예요. 여기에 기름이 많이 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러네. 물의 흐름이 있어서 물이 있으면 살짝 열어서 물이 빠지잖아요. 근데 물을 딱 끄면 저게 밀어내는 힘이 없으니까 저 상태로 딱 닫혀 있잖아요. 뒤에는 물이 계속 차 있는 거예요. 쉽게 말해서. 네, 그리고 바깥에서 이제 비가 와서 들이치려 아니면 펌프가 작동이 안 돼서 들이치는 데는 상황이 되면 제가 막고 있으니까 안쪽으로 안 들어오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. 제가 어느 지점에 저기 5.6m니까 우리가 막았던 그 고기 그 물 나온 구멍 있죠. 거기서 딱 1m 뒤에요. 네네 해놓으셨었네요. 저거 잘못하면 저 망가뜨릴 뻔했네요. 그러네.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.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폭우가 올 때는 도움이 되는데요. 문제는 여기서 나가는 쪽도 수위가 차겠죠. 뒤로 빼면 아마 잠겨 있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. 아니 거의 다 빠졌네요. 거의 빠졌어요. 기울기는 좋은데. 깨끗해. 네. 기름이 찍은 거 맞고. 맞아요. 그리고 펌프도 작동이 잘 되고 지금 보시면 뭐 하나 남아 있는 거 없이 완벽하게 잘 뚫렸어. 네네. 저희도 몰랐었네 아까. 그러니까 왜 걸리나 했네 계속. 해놓긴 잘한 건데 이제 여기서 기름을 쓰거나 또는 다른 이물질이 유입이 되면 그 주변에 잘 막혀요. 근데 이제 그걸 떨어낼 때 조심해서 해야 돼요. 일반 스프링이나 막 이런 걸로 집어넣으면 저게 그렇죠. 뚜껑이 망가져 버리거나 주변이 깨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천만다행입니다. 잘 발견해서 기름하고 물을 한꺼번에 밀어내는 게 중요해요. 가득 받아서 큰 통에다 받아서 한 번에 그러니까 흘려보내는 건 의미가 없고요. 물을 받아서 한 번에 그래서 그 수압으로 밀어내서 그 집수정까지 한 번에 떨어지게 되면 뒤엔 물이 남아있을 거면 깨끗한 구들 없어요. 대본은 완벽하게 잘 됐어요. 안녕하세요. 최루키입니다. 사실 제가 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어서 고민하다가 일을 정리하고 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전 영상을 끝으로 일을 마무리하게 되었어요. 보니까 딱 1년 동안 하수구의 제왕과 함께 일을 했더라고요. 1년 동안 일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고 또 즐겁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. 그간 댓글을 통해 응원 많이 해주시고 또 격려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이후에 이어서 양팀장님을 보조하실 분도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깜짝 등장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했습니다.